어제 인디애나전에서 팀을 구해냈던 낭만 1티어 더마 드로잔이 토론토 시절 트레이드 맞상대였던 카와이 레너드를 만났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병가를 냈던 레너드가 다행히 복귀한 가운데 시카고에서 펼쳐진 클리퍼스와 시카고의 매치업은 숙명의 라이벌 레너드와 드로잔의 만남으로도 주목받았죠. 한편 클리퍼스 입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제임스 하든이 클리퍼스 이적 이후 첫 결장을 했다는 점. 그만큼 오늘 선발로 나온 본즈 하일랜드의 역할도 중요했는데요. 상대의 패스 동선을 간파한 하일랜드는 정확한 패스에 이어 카루소 앞에서 스텝백 3점을 터뜨리며 무난한 출발에 나섭니다. 사실 하일랜드 입장에선 오늘이 기회라면 기회인데요. 병가에서 빠르게 돌아온 레너드도 첫 야투를 메이드하더니 팔로우 덩크까지 추가하며 괜찮은 몸 상태를 알립니다. 한편 원정팀은 드로잔에 대한 더블팀을 계속 가동했고 이 전술은 상대적 견제가 소홀한 카루소의 득점으로 연결되었으나 더마 드로잔의 득점력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1쿼터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폴 조지였는데요. 연이은 점퍼 성공으로 심상치 않은 슛감을 뽐내던 그는 야투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놀라운 효율과 볼륨을 과시하더니 1쿼터에만 15점을 쓸어 담으며 시카고의 길을 꺾어버립니다. 제임스 하든의 공백을 원투펀치의 폭발로 덮어버린 클리퍼스. 백투백 여파에 허덕이던 시카고는 쿼터 후반이 지나서야 선수들의 외곽이 살아나며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특히 코비 화이트 대신 선발에 들어온 토리 크레이그는 갑자기 3연속 3점을 터뜨리며 처져있던 팀을 깨웁니다. 물론 클리퍼스의 뜨거웠던 득점력을 막긴 어려웠고 공수 밸런스에서 압도한 원정팀은 여유있게 앞서 나갔죠. 4위 수성이 불안한 클리퍼스에게 오늘 경기는 중요한 일전. 원투펀치가 모두 빠진 2쿼터 초중반은 고비로 보였지만 하일랜드는 타이스의 실링 스크린을 절묘하게 활용하더니 아미르 커피까지 벤치 생산력에 힘을 보태줍니다. 주력 선수들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클리퍼스. 반대로 시카고는 선수들의 연이은 턴오버가 터져나왔고 특히 출발이 더뎠던 드로잔은 오펜스 파울마저 저지릅니다. 최근 그의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드로잔은 뭔가 우울해 보이네요. 물론 드로잔은 체면을 살리는 엔드원을 메이드해봤으나 그에게 기대하는 득점력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고 레너드의 싱글마킹에도 그는 점퍼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동료들이 어느 정도 분전해줬음에도 클리퍼스는 10점 내외의 리드폭을 놓치지 않았죠. 폴 조지와 함께 팀 득점을 책임지던 카와이 레너드는 제본 카터를 막아내는 명불허전의 수비력 또한 과시했고 그답지 않은 야투 난조에 허덕이던 더마 드로잔은 전반에만 무려 4개의 턴오버를 범하고 맙니다. 그만큼 클리퍼스의 드로잔을 향한 수비는 매우 견고했죠. 백투백 후유증이 있다고 하나 그의 경기력은 실망스러웠고 쿼터 막판 드로잔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빗나가자 이를 속공으로 활용한 레너드가 드로잔의 수비를 벗겨냅니다. 잔인하게도 클리퍼스의 11점 차 우위로 끝난 2쿼터. 레너드와 폴 조지의 활약도 매우 훌륭했지만 본즈 하일랜드가 제 역할을 해주며 무난히 앞서 나간 클리퍼스. 반면 시카고 입장에선 어제 혈투 여파가 크게 느껴진 전반이었고 3쿼터 또한 절정의 슛감을 유지하던 폴 조지는 풀업 점퍼에 이어 이번엔 3점까지 성공시키며 퍼포먼스를 이어나갔죠. 여기에 패스에 눈을 뜬 하일랜드는 깔끔한 킥아웃을 선보이며 테렌스 맨의 오픈 3점 찬스를 정확히 살려주더니 이번에도 한타임 빠른 스윙 패스로 어시스트를 추가합니다. 3쿼터가 되자 점점 벌어지고 있는 두 팀의 격차. 반면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드로잔은 슈팅을 주저했고 이 무렵 레너드와 드로잔의 활약 차이는 언급하기 민망했습니다. 이제서야 레너드 상대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더마 드로잔. 그러나 이미 코트 주도권은 클리퍼스가 장악한 상태였죠. 참고로 3쿼터 중반인데 클리퍼스의 야투율은 무려 62%. 타임 이후에도 우리가 알던 봉황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나마 드로잔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분전하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클리퍼스와 화력전을 펼치긴 역부족이었죠. 시카고의 어설픈 더블팀은 허무한 3점 헌납으로 이어졌고 반대로 클리퍼스의 패스게임은 그만큼 완벽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화끈한 득점력을 과시 중인 클리퍼스. 무기력하던 시카고는 니콜라 부세비치의 고군분투와 카루소의 스틸에 이은 속공이 나오며 일단 추격의 끈을 잡는데요. 약간 커진 점수차의 방심이라도 한 것인지 원정팀 선수들은 연이은 턴오버를 저지르고 있었죠. 관건은 시카고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냐는 점.
이 무렵 클리퍼스는 잦은 실수와 야투 미스로 여지를 줬고 한창 뜨겁던 원정팀의 기세가 다소 주춤하던 시점 안드레 드러먼드의 존재감을 내세운 시카고는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의 우선 과제는 해볼만한 승부를 만드는 것이었고 드로잔이 조금씩 살아난 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었죠. 어느새 시카고는 3쿼터 막판을 8대 0런으로 마무리했고 결국 홈팀은 3쿼터를 12점 차로 좁힌 차에 마칩니다. 무난한 승리를 바랬던 클리퍼스로선 좋지 않은 양상인데요. 4쿼터에서도 드러먼드의 매치업 우위를 활용하는 시카고. 점점 흐름이 묘해지자 일단 노먼 파웰이 중요한 3점을 터뜨렸지만 드디어 깨어난 드로잔이 맞불을 놓는 3점을 성공시킵니다. 결국 4쿼터가 되니 자신의 이름값은 하고 있는 더마 드로잔. 클리퍼스 입장에선 어떻게든 10점 차 이상을 사수하려 했지만 더마 봉황잔이 또 하나의 3점을 추가하며 자신의 복귀를 알립니다. 팀의 에이스가 힘을 냈기에 시카고로선 대단히 반가운 일. 다급해진 원정팀은 아미르 커피의 3점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부세비치와 드러먼드를 모두 기용한 시카고는 추격을 이어갔고 홈팀이 꺼내든 투빅 전술은 리바운드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쫓기던 클리퍼스는 폴 조지를 빠르게 투입하며 어렵게나마 10점 내외의 리드폭은 지키는 듯 했지만 이미 기세는 시카고에게 넘어간 느낌이 역력했고 폴 조지에 대한 기습 더블팀은 뼈아픈 실책으로 연결되었죠. 아직까지 클리퍼스가 마음을 전혀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때 본즈 하일랜드의 청금 같은 3점이 팀을 구한 데 이어 거세게 방역하던 시카고는 치명적 턴오버를 저질러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14점의 열세를 허용하게 된 시카고. 오늘 뼈버럭 하일랜드의 퍼포먼스가 기대치를 초과하네요. 물론 부세비치는 직전 실책을 만회하는 골밑 득점을 성공시키며 아직 그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았음을 알리려 했으나 추격하는 팀에게 필요한 연속 득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끝내 시카고가 야투 난조에 발목 잡히는 가운데 Swing pass to George for three. He cannot miss. 28 for George. How do you make that? Kawhi spins away from a double team. Launches a 15-footer and is good. Kawhi Leonard with 27 and the Clippers 중요한 순간 터진 폴 조지와 레너드의 득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더블팀에 놓인 레너드의 패스를 받은 조지의 3점은 클리퍼스 팬들이 가장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죠. 이후 승패에 합의한 두 팀 감독은 주전들을 모두 교체해줍니다. 바로 내일 뉴올리언스를 만나는 클리퍼스로선 늦게나마 가비지 게임을 만든 게 수확이었네요. 결과적으로 어제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드로잔은 카와이 레너드와의 인간 상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야투 100%를 유지한 폴 조지와 병가에서 빠르게 돌아온 레너드의 꾸준했던 퍼포먼스, 여기에 이번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하일랜드까지, 내일 제임스 하든의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이긴 하나 최소한 오늘만큼은 그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